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자, 메리플 싱글 서버 시즌 2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시즌 1.5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보람이 너무 큰 것 같다. 자,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화면에 그 난잡하던 스탯창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일단 지금 일단은 시작템부터 일단 받고 기본템 이거 색깔을 조금 약간 좀 커스텀을 주려고 하다가 말아가지고 얘네들이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거를 원래 다 살짝씩 바꿔주려고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기도 하고 귀찮아서 포기했어. 자, 그 스탯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단 이제 C키를 누르게 되면 단축키 C를 누르면 이 창이 뜹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창들이랑 좀 많이 화면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여기서 상태창, 잠재큐브, 스타포스, 액세서리, 캐릭터 전환, 어빌리티, 성향, 성향도 추가됐고요. 심볼, 아이템 합성, 이거 환생해볼 곳은 그냥 큰 의미 없어요. 상태창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메이플 스토리 익숙하신 여러분들의 눈에 굉장히 익숙한 그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걸 안 쓰고 있고 지금은 딴 걸 쓰고 있죠. 지금 좀 가운데로 밀집된 걸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메리플 모드가 옛날 구 그러니까 우루스가 있고 큐브가 있는 구 메이플 스토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 친숙한 고전 UI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레벨 보증서. 레벨 보증서를 바닥에 우클릭하면 이제 초보자 레벨 1 뜨는데 일단은 레벨을, 일단 직업을 바꿔줘요. 다른 데는 아직 UI를 아직 다 못 바꿨어요. 얘를 여기다 올려놓고 캐릭터 전환. 직업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서 상태창 가보면 직업이 이제 히어로로 바뀌어 있고 주탯이 힘이에요. 그리고 어빌리티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스탯을 여기에서 드디어 누르면은 스탯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메이플스러운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거는 옛날에 있던 그 퍼센트로 경험 그 포인트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힘 50%를 무조건 찍고 진행을 해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액세서리 활성화도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활성화 한번 시켜주고 가면은 50% 증가해서 22가 돼요. 이게 왜 50%인데 22밖에 안 되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시작 지점이 좌표 00이 물 위라 가지고 조금 난감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면은 오히려 물 옆이라서 더 나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수중 호흡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매소 이미지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좀 계속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인지 아니면은 약간 오히려 도태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광물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플 광물이 나오고요. 분장 영의 분장도 시뻘개졌어요. 주문의 흔적도 아직 여전히 주문의 흔적을 이걸 없앨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원래 주문의 흔적은 주문서 강화인데 여기는 솔직히 주문서 강화가 없단 말이죠. 바로 그냥 잠재 능력이랑 큐브밖에 없어. 잠재 능력 큐브랑 그리고 스타포스 강화 그거밖에 없어서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아직은 그냥 일단 내뭉겨 놓는 걸로. 오 뭐야 빈 공간이야. 잠깐만 지금 뭐 보면 몬스터 사냥 뭐가 카운트가 또 올라가는데
저건 카운트 한 50이었나? 몇이었나? 이거 어느 정도 치는 쌓아야 저게 활성화가 좀 제대로 돼요. 효과가. 그 다음에 잠깐만. 먹을 거랑 회복. 장소가 너무 안 좋다. 근데 한 방에 와이 몇 가지 내려오는 거야 이거? 씨. 엄청나게 내려가네. 이거 매속해면은 돈 좀 제법 나올 텐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구나. 일단 아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서 이걸 못 보는구나. 아씨 이제 일일이 들어가야 되네. 조금 불편해졌는데 이거. 그리고 잠깐만 이거 활성화 시키는 것 버튼도 저쪽에다가 또 하나 갖다 놔야겠다. 자, 근데 여기 지하에 떨어지니까 뭐가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애매한데? 이렇게 지하에서 이제 이거 원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바깥에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하에서도 이제 얻을 수도 있고요. 돌만 캐도 원석의 파편이라는 게 나오고, 근데 그걸 또 한번 압축하고 또 한번 압축해야 광물 랜덤 주머니가 됩니다. 일단 이 게임이 그래도 원래 마인크래프트인데 광질을 해야지. 물론 근데 이 광질하는 것도 초반에만 광질하고 레벨 50에서 10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광질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광질이 필수입니다. 이거 매소를 원래 그냥 색깔로만 하다가 가운데다가 시뻘건 단풍잎을 박아놓는 게 더 메이플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쟤 떨어졌는데? 뭐야 두 라운드가 있어? 일단 처음에 빨리 50만 골드를 모아야 50만 골드란다 50만 메소를 모아야 돼. 아 이거 메소 보려고 일일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솔직히 좀 귀찮다. 근데 솔직히 여태까지는 약간 디버깅 화면처럼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화면에 그냥 약간 좀 불성실하게? 불성실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약간 조금 게임스럽지 못하게 화면에 그냥 덩그러니 그냥 띄워놓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좀 게임다워졌지만 게임다워진만큼 좀 불편해진 거죠. 큐브다. 여기 지형이 지금 딥다 아니 여기 깊은 지역이랑
지금 경계선 쪽에 있어가지고 양쪽에 광물이 다 나오네. 근데 저거 타입 저거 이벤트 하려면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일단 계속 해보자고. 나 레벨이 몇이냐 보니까 레벨 8이네? 와 진짜 이제 레벨 전에 레벨 정도는 화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레벨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아래쪽에 있는 쟤네들 있잖아요. 저거는 남아있는 이유가 쟤는 모드가 또 달라요. 다른 모드예요. 그리고 아직 그쪽 모드는 아직 해결을 안 했어. 박쥐 사냥도 퀘스트가 있어. 박쥐도 열심히 잡아줘야 돼. 이렇게 몬스터가 안 나오냐? 몬스터 잡아서 얻는 메소로 빨리 그 50만 메소를 모아야 되는데. 맞다, 이거 테라버닝은 지금 안 쓰고 조금 나중에 쓸 거예요. 이건 아껴야 됩니다.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지금 쓸 수 있는 건 이것들. 레벨 15까지 올랐다. 몇몇 정해진 블럭들을 캐면은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아니 아이템이 아니라 메소가 나옵니다. 나 갑자기 왜 아이템이라고 했냐? 지금 정신줄이 나왔어 지금. 아 메소랑 이 몇몇 아이템들은 화면에 상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몇몇 시스템들은? 잠깐만 메소랑 레벨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딴 건 몰라도? 지금 UI를 개편하고 지금 첫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불편하네. 오 깜짝이야. 아 진짜 내 명중률 실화냐. 메소 32만 메소 이게 메소가 좀 모으기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가 광물에서 이제 진짜 광물이 나와버리니까 돈이 안 나오고 광물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또 이 광물들을 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광물들은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아이템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죽었어? 야, 거미가 떨어져 죽었어?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드 바꾸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